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 씨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들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1년 2개월 만에 본인들만의 색채가 더욱 짙어져서 돌아온 아이들입니다. 데뷔 후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고요. 음원 발표하자마자 음원 사이트 1위 질주 중인 우리 아이들은 못 막지? 오늘은요, 아이들의 환장 조합이죠. 미친 미모 미연! 태생부터 부자 민니, 습보 장인 우기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가자! 자, 오늘 뭐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필 느낌이 난 남자 제 아필이에요. 자, 느끼한 남자요? 아, 느끼한 느낌. 아, 느끼한 남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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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개인 인사 갈 텐데요. 가장 네. 섹시한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번에 나야. 섹시? 아니야.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럼 나 그럼 우기부터 하자. 야, 아니야. 이거 탐났어. 미친 미노. 아, 미친 미모. 아, 미친 미모 탐났어요? 이거 바꾸자. 미친 미모. 아니, 이거는 작가님께서 네. 이렇게 써주신 건데. 네네, 미친 미모. 그 감사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저한테 삐져있어요. 저번에 안 와가지고. 작가님 그러신 분 아니시죠? 아니 지난번에 이제 무기 씨가 못 와가지고 많이 그러니까요. 서운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언제 왔었냐면 넘디 이때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가면서 제가 다음에 불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포 왕이에요. 맞아. 스포 여왕이잖아요. 전... 스포요. 근데 이번에 네. 사실 아니 전소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다 듣고 스포만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 진짜 너무 무섭게. 제일 먼저 보고 항상 보고 제 대박이에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전소연 씨가 맞아요. 나타나. 근데 그러니까. 오늘 소연 씨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오늘, 없습니다. 못 막아. 못 막아. 갑자기 들어오는 거 아니죠, 네. 소연 씨도. 듣고 자, 우리 다음 있어요. 컴백 노래는요. 네. 네. 그겁니다. 그겁니다. 오늘 왜 세 분을 제가 모셨을까요? 혹시 그러니까요. 얘기해봤어요? 왜 우리 세 명일까? 알아요? 아무래도 네. 아이들 뭐 네. 미모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도 뭐 미모 보컬라이트 댕댕댕 춤도 춤춤춤와 댕댕댕 춤춤춤와 오늘 이번에 랩까지 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네. 마이백에서 랩을 또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 미모 때문은 아니었고요. 네. 어, 우기가 요즘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저는 실력파. 아, 실력파. 나는 아, 네, 세 분의 우리는... MBTI가 네. EN이어서 그래서 제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 진짜? 예, 왜냐면 전소연 씨가 이 세 분하고 있으면 너무 길을 뺏긴대요. 그래서 소연 씨는 오늘 조금 이제 또 좀 쉬라고. 그래서 슈아 씨도 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 분 EN과 오늘 저도 EN이에요. 다 EN. 나 봐도 EN. 다 EN. 언니도 EN. 나 I야. 정말요? 나 오늘 전소연이 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 오늘 기가 없어. 나 그래서 아이예요 저. 진짜. 그래가지고 에너지 제가 오늘 뺏길 수 있는데. 오늘 극인데요 오늘은. 아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니까 제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파이팅. 네, 끌려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주인공인데요. 이번에 자작곡을 다 두 곡씩 우기 민니 씨 다 넣으셨고 네. 타이틀곡도 톰보이 제목이 모두 영어예요. 자작곡 제목도 다 영어. 더라고 라이어 네. 폴라로이드 그죠? 맞아요. 다 영어라서 네. 그러면 예전에
제목이 영어인 노래가 뭐가 있었을까? 또 요즘에는 제목이 영어인 곡, 뭐 Run to You,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곡들을 크로스 차트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제목이 영어인 옛날 음악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오! Let's go. It's time for goodbye. 나의 loneliness. 풋풋했던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써니힐의 Goodbye to Romance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7위 차지했어요. 써니힐 Goodbye to Romance가 흐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는 이런 학생이었다. 짧게 얘기해주세요. 민니씨, 나는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 그 반에 인싸였어요? 아니요, 그 뭐야? 모범생, 모범생, 모범생? 여신, 여신, 여신. 리더였는데 네. 반장, 반장. 아, 반장. 반장이었어요. 반장이었어요. 네네. 아, 그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어요. 반장. 네. 반장입니다. 자, 미연 씨, 나는 학교 다닐 때 저도 생각보다 네. 반장을 많이 했어요. 어, 미연 씨도 오. 반장이었어요? 네. 아,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네. 반장이었다. 자, 네. 우기 씨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다? 저는 교장이었어요. 네? 건강한가요? 교장 갈지 아닌데 교장입니다. 아니요, 저는 학교에서 그 동아리 사장이었어요. 동아리 회장. 무슨 동아리? 리더. 무슨 동아리? 뭐였어요? 댄스. 댄스. 맞아, 댄스. 네. 맞아, 춤 동아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인기 많았어요. 아. 저희 학교에 네. 그 약간 그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런 모이는 그 네. 토론하는 데 있는데 네. 막 한 반 한 명씩 그 뭐 제일 예쁜 사람 뽑는데 오, 우기 뽑혔어요? 네. 아~ 춤도 잘 추고는 예쁘고 그래가지고 좀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네. 우리가 좀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써니힐의 두근두근이라는 곡은 네. 최고의 사랑 드라마 OST로도 또 큰 사랑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연 씨가 OST를 정말 그 사이에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열일했더라고요. 미연 씨 혼자서 그렇게 녹음을 다 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멤버들하고 녹음하다가. 일단은 처음 혼자 녹음할 땐 좀 힘들었어요. 네. 혼자 한 곡을 다 이끌어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원래는 딱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포인트만 살려서 그렇죠. 하면 되지만 이렇게 강약 조절도 막 더 필요하고 아무래도 힘들었어요. 우리 멤버 네, 좀 어려웠는데 네. 우리 멤버들 있어서 정말 편하게 노래를 했구나 그런 생각했고 또 솔로곡으로 하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건지 이번에 녹음할 때 더 잘했어요. 더 늘었어요. 좀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두 분이 또 자작곡을 넣었으니까 네. 우기 씨의 폴라로이드 그 우기 씨가 만든 폴라로이드를 미연 씨가 부른 걸 제가 또 들었고 영상 봤단 말이에요. 그때 우기 씨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OST 부를 때랑 내 노래를 부를 때랑. 그러니까 OST는 솔직히 너무 잘 어울리고 미연이 먹고 잘 어울리는데 역시도 나는 미연이 더 잘 어울린다. 그치. 내가 준 파트는 역시 미연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네. 아,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앞으로 예, 미연 씨 예, OST 많이 좀 들어주세요. 우기 씨. 네. 홍보만 하지 말고 많이 좀 들어요.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대본 보고 네. 아까 노래를 좀 불러보고 있었어요. 그거 얘기할 거예요? 네. 이거 무슨 노래야? 아, 잠깐만요. 누구 노래야? 노래야 우기야 이거 내 노래야. 야, 나 알았지? 무슨 노래 제목 하나 둘 셋 그거 근데 좀 많이 내긴 했어 이거 너무 많아 아, 그 이제 적당히 할 들었어요. 필요가 있어 아니 그래서 썸데이야 썸데이 썸데이 어 맞아 아, 그, 그날 썸데이 그래. 그날이야 그거 자, 그날. 노래도 끝났으니까 우리 미연씨 그, 썸데이 그래, 왜냐면 그 미연씨가 사실 연습을 좀 안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연습을 막 하는 거야 대본으로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짧게 왜냐면 우기씨 잘 들으세요 기억할 수 있게 민지씨 잘 들으세요 저는 그 애드립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하지마 아쉽다 아 그러면 애드립 아니야 저 비박스 할게요
빅스박스. 자 그러면 비트박스 있는 그러니까 버전과 없는 버전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썸데이를 제대로 들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제대로 여러분. 조용히 있자. 나 조용히. 아 근데 사실 아. 폴라로이드. 예. 네. 뭐야 폴라로이드 부르고 폴라로이드를 싶어요? 폴라로이드를 부를까요? 아 폴라로이드 부르고 싶어요? 뭐, 둘 다 좋아요. 아 그러면 난 좋지. 그러면 폴라로이드 부르고 거기에 화 좀 넣어주세요. 어 애드리브로. 오케이 왜, 왜 이거 우기가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우기 씨 네. 자작곡 폴라로이드 5, 6, 7, 8 Take out the Polaroid And then we smile blindly 슬퍼지다 잠깐만 저기요 왜요? 노래방 안 가봤어요? 아, 제 스타일 아니네요? 자체 에코를 넣으신 거죠 지금? 네. 아, 선 빠졌다 선 빠지셨어요 지금 헤드셋 우기씨가 나중에 음원으로 꼭 좀 네. 들어주세요 우리 우기씨 자작곡 폴라로이드 아 그래도 썸데이 한 소절 불러주세요 와, 썸데이 아, 그럼 아, 이번에 코러스도 넣어주실 거예요? 아, 참을게요 넣고 싶으면 넣어주세요 네, 네, 넣고 싶으면 5, 6, 7, 8 I'm gonna find a way you are 많은 날이 지나도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순간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성 7위 공개합니다 네,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3관왕을 휩쓴 명실상부 괴물신인 아이브의 11이 제목 영어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11 아이브입니다. 음악방송 13관왕을 차지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자, 이번에 텀보이가 나오자마자 국내 음원차트 1위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음악방송도 네. 제 생각에는 곧 1위를 할 것 같아요. 휩쓸겠죠. 그래서 휩쓸 거예요. 우기 씨 수상 소감 준비돼 있나요? 아 그럼요. 준비돼 있어요? 자 우리 초바디 같이 할까요? 네네. 자 6, 7, 8 기다려. 오랫동안 5, 6, 7, 8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늘이 드디어 왔는데요.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더 열심히 하고 항상 초심이 잃지 않게 더 열심히 멋진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버랜드 사랑해요. 네버랜드 사랑해요. 아 초반에 그건 맞추신 거예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때부터 우리 연습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1위 하면 지금처럼 이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네. 혹시 1위 공약으로 얘기한 거 있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 그 개인 마이크가 생겼어요. 네. 그 커스텀 마이크가 생겼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색을 골라서 했는데 이 슈아의 마이크가 위에는 초록색이고 아래는 흰색이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서 되게 대파같이 생긴 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슈아는 그 마이크를 들고 저희는 대파를 들고 앵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너무 재밌겠다. 대파. 네, 대파 드는 1위 공약 꼭 보고 싶습니다.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매워가지고 약간 매울 수 있어요. 울 수도 있는데 그냥 대파 없이도 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네. 너무 감동이라. 네네. 나중에 대파 라이브 대파 공약 공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걸크러쉬 계보를 아이들이 이어받았나 봅니다. 멋쁜 퍼포먼스의 정석 미스 A의 굿바이 베이비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자꾸 내 실수로 수지라 부를 때 그때 알아차려야 했어 왜 했어 너는 믿을 미스 A 굿바이 베이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So I want to you.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스테이시의 Run to You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성 6위 차지했습니다.
스페이스 런 투 유 흐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그 우기 민니 씨 윤 아이사 챌린지 했어요. 어, 그 비하인드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찍게 된 거예요? 어, 제가 또 어, 그 작년에 예. 연말에 제가 아이사랑 아, 그 픽션 무대를 같이 했었는데 맞아.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때 예. 그래서 계속 연락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컴백하고 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 민지 씨가 부탁했어요. 네, 혹시 챌린지 찍어주시냐고. 네. 왜냐면 어, 활동 겹치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네. 겹치니까 네. 그때 찍어주시냐고 해서 찍게 되었어요. 근데 네 명이서 너무 재밌게 너무 잘한 거예요. 진짜. 네. 아니 왜냐면 그 막내 윤 씨가 네. 네버랜드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때 픽션 하고 나서도 예. 윤이가 계속 연락하고 그, 연락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저 예. 보려고 와. 만나려고 네버랜드니까. 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예. 진짜 직접 앨범 우리 앨범 오, 사서 맞아. 그래서 사인도 해주고 네. 그 제가 사인 멘트를 해주고 예. 안에서 제 페이지에 네. 제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랬어? 민니 씨 모르는 얘긴데 지금? 나 아직 윤 번호 없는데? 어, 진짜? 어. 어, 나, 어. 나중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윤아 번호 없는데? 아 여기서 큰 사실이 오. 알려지네요. 오 마이 갓! 우기 씨의 비즈니스는 아. 야, 상상도 못하네 진짜. 와, 아니, 나, 그, 네. 어, 나. 그래서 나 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희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도 이게 친구 좋아해서 예. 그래서 그냥 또 민현이 물어보기 싫은 거예요. 어. 나 민현이 어, 이런 줄 알았어. 그래서 몰래 아 거기다 나 적을 서클. 테니까 나 친구 해줘. 야, 야 센스가. 아, 나 근데 우기 씨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 네. 솔라 씨하고 네. 꿀. 아 솔라 선배님 꿀 챌린지 한 거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누가 먼저 부탁해서 한 거예요? 아, 저희가 솔라 선배님한테 네. 텀보이 챌린지 아직 안 올렸나? 어 아직 안 올렸는데 아, 네. 저희가 그때 네. 소라 선배님이랑 엔카에서 네. 같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컴백 인터뷰를. 그래서 계속 뭔가 말을 걸고 싶었는데 네.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아. 나중에 혹시 해주실 수 있냐고 네. 얘기했어요? 네 저희 앨범 드리면서 또 얘기를 오. 했거든요. 오. 엄청 작아져요. 같이 먼저 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챌린지 네. 꿀 아, 챌린지 그래서 했어요. 꿀 챌린지 아 그래서 어떻게 만족해요? 꿀 챌린지 약간 헤매긴 했는데 근데 그... 너무 귀여웠어. 네. 사실 우리 다 같이 배웠는데 네. 그나마 우리 둘 낫어요. 제일 빨리 어려워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아, 우리 미연 씨도 배웠었어요? 저희 다 같이 배웠어요. 아,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기가 제일 잘했다. 아, 우기랑 현이 아, 좀 빨리 배워. 그치 그치. 저도 이제 예. 춤 잘하니까 네. 아주 아주 양보했습니다. 오늘, 예. 네. 아니 아주 우기 씨가 오늘 중앙에 앉아가지고 아주 네. 모든 다 아. 컨트롤 타워야 지금. 예 봤어요? 예 네, 어, 봤어요. 아 봤어요. 아니 네. 오늘 왜 중앙에 앉으신 거예요? 아 저 원래 병이에요. 좀 센터병이. 아니 오자마자 딱 가방 이게 던지더라고요. 내 자리야 하더라고요. 아, 아니 내가 보니까 자리가 보통 라디오가 지정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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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안 돼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 러브게임 지정 안 돼 있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니 씨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습생 때부터 제가 좀 그러니까 산토병 아닌데 네. 이게 안정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영화 보러 갈 때도 꼭 가운데로 앉아요. 핑계입니다. 아, 진정한 병이에요. 네. 제가 센터니까 왜요? 제 아이들의 중심이에요. 아니 그냥 다른 멤버가 되게 네. 착해서 양보해 준 거. 근데 거라서. 나는 우기가 센터인 게 너무 잘 어울려. 그죠? 예, 네, 너무 잘 어울려. 이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큰일 나요. 저희 힘들어져. 앞으로 센터는 우기가 하는 걸로. 아,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의 영화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골이 띵 울립니다. 컨셉장인 FX의 일렉트로닉 쇼기.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5위 차지했어요. 일렉트릭 쇼크. 일렉트릭 쇼크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미연 씨가 네. 첫사랑이 아. 그 무대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때. 이거 뭐야? 저분들 따라해요. 아, 계속 따라해요? 네, 제가 파츠. 어 그 비하인드 무대 비하인드 있어요. 무대 연습하면서 비하인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뭐 저... 특별히 누구에게 고마웠다거나. 아 저희가 약간 다 되게 조용했어요 분위기가. 아하. 약간 낯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초콜릿 주는 날이 무슨 날이지? 발렌타인데이인가? 네. 그래가지고 네. 예진님께서 초콜릿을 다 준비해서 주셨거든요. 굉장히 감사했고 뭔가 분위기가 좀 풀어지는 느낌이었고 좋았어요. 그 크리스마스 아니었어? 크리스마스 아니면 빼빼로데이라든지. 아 빼빼로 근데 발 어? 아니야. 아니 누구 생일이었던? 작년에요. 아 근데 크리스마스 그냥 주신 거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 아, 크리스마스. 왜냐면 저도 류진이한테 초콜릿 받았어. 아~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 우리 모여서 같이 봤잖아. 어디 같이 봤어요 무대. 어 같이 봤어요. 어 맞아요 같이 봤어. 첫사랑이 어 자음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미연의 첫사랑이 그리고 민니의 픽션 아, 이런 픽션. 거 그리고 네. 우리 우기 씨는 여름 안에서. 아네 맞아요. 뭐 이런 무대 여러분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의 영화인 최근송 5위 공개할게요. 아바타 같은 비주얼을 가진 분들이죠. 광야 여신 에스파의 Savage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민니, 미연, 우기, 아이들의 댕댕댕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아이들 러브게임 혹은 아이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에 선공개되었던 마이백에서 네. 정말 멋진 랩을 선보여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멤버들을 소개해주는 그 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자 민니 씨, 네. 아 태생부터 많은 머니 관심 없지. 야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막 얘기하던데 네. 어떻게 머니에 관심 없어요? 뭐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죠. 야 근데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점은 민니 네. 씨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게. 엄청 뭐 제가 진짜 제가 아는 제 친구들도 엄청 부자예요. 완전 부자여서 저는. 아. 진짜 정말 그냥 그러니까 미니 씨 보통 태고 집은 네. 안에서 택시 타야 돼요. 진짜? 예? 그 정도예요? 진짜로. 아니 저희 가봤거든요. 네. 진짜? 안 가봤습니다. 진짜. 택시를 사야 돼요? 안 가봤죠? 네네네. 네. 나중에 갈 거예요. 나 우기 씨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 마이백 가사에 본인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캐릭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범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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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했고 예. 어렸을 때 트랜스포머 되게 좋아했어요. 예. 영화 인생 영화예요. 예. 근데 또 범블비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둘이 얘기하면은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아. 범블비랑 네, 얘기하면 우기 씨랑. 근데 옛날에도 그러니까 둘이 액션 좋아해서 네. 같이 맨날 보러 갔었어. 우기가 언니 같이 가자고. 네 범블비. 맞아. 트랜스포머 나오면 무조건 같이 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가사를 마이백 가사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가사를 네. 좀 유심히 많이 봐주시면 네. 예 훨씬 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가사 보자마자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쵸. 소연이가 우리 한 명 한 명씩 생각하면서 써준 거니까 네. 다 우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잘 썼어. 맞아요. 그리고 또 랩을 굉장히 잘 소화했습니다. 예, 녹음할 때 해봤어요. 녹음할 때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빨리 했어요. 계속 웃었어요. 하면서 이게 맞냐고 하면서. 아 계속 확인받고 네, 검증받고. 나 랩해도 되는 거 맞냐고. 네. 언니 뭐 제2의 네. 그 소문이 있잖아요. 제2의 예전에 래퍼. 루머가 있었어요. 제가 래퍼라는. 예, 래퍼라는. 연습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포지션을 사실 모르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네. 아내만 있으니까 그렇죠. 회사 아내만. 그래서 제가 래퍼라는 소문이 좀 무성했었는데 네.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진, 네.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진짜 미연이가 네. 연습생 때 그냥 미연이만 봤을 때 저 래퍼인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뭔가 스타일링 다 세요, 좀 스웩이 있었어요. 스웩 있죠. 아 지금도 스웩 있어요. 목걸이 오늘도 스웩 있어 목걸이. 아, 스웩.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원조 예쁜의 옆에 예쁜의 향연, 카라의 프리티걸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이 프리티걸 이 곡을 나중에 아이들이 하면 진짜 잘하겠다. 아,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귀엽네요. 프리티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네, 어깨를 마구 흔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라이브를 선보였죠. 걸그룹계의 신흥 워너비, 있지의 워너비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 꼭 봐주세요. 포인트 안무를 세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워너비 있지입니다. 있지 리아씨가 정말 많은 팝송을 커버해서 예, 들려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나온 세 분이 또 복면가왕에도 출연했었잖아요. 같이. 오, 맞아요. 진짜 많은 명씩. 그치, 네. 한 명씩 다 출연했잖아요. 네. 혹시 요즘에 꽂힌 음악 있으면 한 두 소절 정도만. 어, 민니 씨 있는 것 같은데. 민니 씨, 민니 씨, 나 민니 씨. 런투유 불러줄 수 있어요? 맞아요. 통했어, 통했어. 계속 불러요. 아, 런투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또 우리 또 스테이 씨의 또 윤 씨가 네버랜드라고 하니까 카메라 맞아. 보시고 저희가 네.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이게 메인 파트 아. 불러줘. 우기 씨 같이. 같이 같이 해주세요. 같이 같이. 같이. 5, 6, 7. I run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I said, nice style. Yeah.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 흥겹습니다, 흥겹습니다. 혹시 우기 씨 요즘 네. 꽂힌 노래 중에 가사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한 두 소절 정도? 생각? 저 요즘에 네. 그 제 롤 모델 두아리파님의 두아리파 스위티파. 스위티파. 스위티스 파이. Sweetest Pie. Sweetest Pie. 네. 아, 두아리파. 어머머머. 이 여기도 스테이시의 제이씨가 한국의 두아리파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기사도 막 나고. 진짜요? 나고 그랬었어요. 카메라 보시고. 오마이갓. 진짜 난데? 한 뭐지? 두 소절. 가사 지금 생각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못 찾는데. 찾아줄게. 찾을 때 미연씨 혹시 네. 있으세요? 미연씨. 네. 가사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미연씨 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뭐. 근데 많이 불렀어도 갑자기 또 가사 기억이 안 나니까. 뭐가 있어? 빨리 두아리파. 두아리파 찾았어요? 두아리파 갑시다. 자, 네. 두아리파 갑시다. 리믹스. 있네. 잠깐만요. 요즘 하도 앨범밖에 안 들어가지고. 너. 잠깐만요. 이거 편집 당할 것 같은데? 편집 당할 것 같은데? 아, 그 말 때문에 편집 안 당해요. 그 말이 살렸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하고 있어봐요. 뭐 하죠, 저? 잠깐만. Sweetest pie.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아, 끝이. 네. 포인트 딱 여기를 하고 싶었어. 아, 2분 동안 찾고. 1초 만에 끝났는데. 1초 만에. 아, 근데 저 아시죠? 저 요즘에 어디든 이 노래 들어요. 아, 두아리파. 항상 들고. 네. 네, 나중에 우기 씨 기회 되면 커버 한번 부탁드려요. 오, 너무 좋겠다. 나중에. 여기도 랩이거든요. 예. 저 미연 씨 부탁했으면 네. 해주실 거예요? 아니, 미연 씨 못해요. 네, 저는 어려워. 거절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랩. 네. 이제 은퇴했어요. 알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멈춘 심장도 뛰게 만드는 으른 섹시미의 정석. 짐승돌 2PM의 Heartbeat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이 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미연 씨가 계속해서 랩에 욕심을 내고 있네요. 은퇴했다더니 계속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핫비 틀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심장 떨렸던 긴장됐던 순간 있었어요? 무대할 때? 어. 우리 컴백을 너무 오랜만에 쇼케이스 할 때 쇼케이스 할 때 난 우리 차트 1위 했을 때 진짜 진짜 저 그날 못 잤어요. 저도 못 잤어요. 너무 떨려서 그래서 잠이 안 왔어요. 차트 나오자마자 1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진짜? 그래서 우리 네버랜드에게 우리 태국어로 감사 인사 우기 씨 이어서 중국어로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약자허브 네버랜드 ขอบคุณมากเลยนะคะที่สนับสนุนแล้วก็ให้การตอบรับกับคัมแบ็คครั้งนี้ของพวกเราเป็นอย่างดีนะคะก็ทุกคนจะชอบอัลบั้มนี้มากๆนะคะแล้วก็ จะไปหาทุกคนเร็วๆนี้ค่ะเจอกันบ๊ายบาย 근데 태국어 너무 매력적인 게 제가 민니 씨 신호등 부른 거 봤는데 그거 보고 나서 태국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진짜 최고. 아 어떻게 두 소절 가능합니까? 신호등 두 소절. 두 소절 가능합니다. 가능해. 아 이게 되네. 이걸 라인으로 들으셨어요? 네. 네네 네. 5, 6, 7 Memang fight sekade kipsia na tine wala ping tunan memi sang sang ti leung song jak fight ti dong nan meun jeulim tuk reung ra meun wala pan pareo do wa sha mae kap reo se ping dai shan nan hen ping fight kang na si leung wow 나 공부해야 돼 진짜 너무 좀 너무 매력있어 나 진짜 정말 최고죠 그니까 가사 제가 썼는데 또 살짝 틀렸어요. 틀렸죠? 괜찮아. 못 따라 들어. 아, 진짜 너무 느낌이 너무 멋있다. 우리 우기 씨, 우리 중국어로 감사 인사. 예. 我们这次能取得这样的成绩，真的都是因为你们 Neverland。然后我们一直会努力，也希望你们可以一直支持我。然后希望在接下来的活动里面，大家都健健康康。然后我们一起取得更好的成绩，冲向更高的产，加油！ 加油！加油！ 加油！ 아니 나는 이런 데 보면은 중국어를 진짜 잘하는 한국인가? 맞아요. 진짜 중국어 신동 한국인. 아 정말 감사 인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준호 씨가 우리 2PM의 준호 씨가 배우로 지금 막 큰 뜻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미연 씨가 또 드라마를 또 엄청 찍었더라고요. 맞아요. 경찬영.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뭐 딜리버리 어른 연습생 등등 연기해 보니까 어때요? 어떤 점이 제일 좀 힘들었고 어떤 점이 제일 행복했습니까? 뭔가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사실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인물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매력 있고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든 점은 뭐 있었어요? 힘든 점은 제가 그 딜리버리 할 때는 액션 연기를 좀 했었는데 어렵죠. 아무래도 네 저랑 너무 거리가 먼 거거든요. 액션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걷다가도 비틀리는데 많이 성장했구나. 아유 얼마나 노력을 했었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유 우기 씨 마음 아팠어요. 모니터하면서 안 봤어요 이 친구. 봤어. 나도 봤어. 에 우기 씨 다 봐요. 저 진짜 다 봐요. 우기 씨 다 보죠. 나 진짜 다 봐. 빨리 감기로 맞지? 맞아! 아니 그냥 뭐 짤 같은 거? 아, 짤 같은 거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아이들 했습니다. 독보적인 컨셉으로 우리들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돌아온 아이들의 텀보이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텀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민니 우기 폐화 안무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어떤 생각하면서 무대 하나요? 그냥 사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네. 민니 언니가 저를 뭐라고 되게 좋아해야 될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어? 아? 둘이 같이 할 때? 아니야. 아 이거 뭐, 만질 때. 네. 약간 투 드링크 하나 거기. 네. 그러니까 약간 어? 쟤네 뭐냐 만지지? 어? 더 해줘 이런 느낌이요. 맞아. 약간 거절하면서 또 좀 좋아. 그런 느낌. 성격이 좀 이상해요. 아하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계속 많이 맞췄어요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혹시 우리 네버랜드가 모르는 비하인드 있습니까?
오랜 후배인데. 네. 그 어떻게 민니 씨는 총 연습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저 그 현장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무거웠어. 아, 총이 무거웠구나. 근데 네. 그 뮤직비디오에는 안 무거워 보이던데. 진짜 그쵸? 제일 베스트 컷을 선택해 주셨어. 아, 근데 진짜 계속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는데 그냥 안 무거운 척해서. 아, 그 힘들었네요. 네. 네. 프로페셔널. 그럼요. 연기 좀 해봤습니다. 아, 네. 진짜 티가 안 났어. 우기 씨, 우기 씨 어떻게 운전하는 거 마음에 들어요? 드라이버. 진짜 그거는 네. 진짜 감독님 소에 너무 감사드린 게 네. 사실 이거 할 때는 진짜 웃겨요. 다 가만히 있고 저 혼자 움직이는 척. 우기랑 슈아 계속 제가 웃겼는데 그 네. 화면에서 너무 멋지게 나오는 게 나. 멋있었어요. 역시 역시 만족합니까? 네. 완전 만족하죠. 강렬한 눈빛. 아, 강렬한 눈빛. 너무 멋있습니다. 예. 원래 너무 우기 씨 멋있어. 운전을 원래 하시 아직 못합니다. 근데도 하는 것처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연기를 봐주셔야 돼요. 우기 씨의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 저도 하면은 진짜 잘하죠. 연기 잘하지. 잘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민니 씨도 그때 지구가 멸망해버렸으면 아, 좋겠어. 맞아요.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우기 씨가 어떤 역할을 하면 드라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하고 싶어요. 뭐 어렸을 때 꿈은 네. 사실 가수뿐만 아니라 액션 배우였나. 액션 배우. 뭔가 싸우고 아~ 뭔가 범법이랑 같이 뭔가 우기가 좀 활동적이에요. 그렇죠. 에너지가 많아. 아니 네. 그런데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액션이 항상 있잖아요. 성룡 배우님. 우기 씨, 우기 씨는 중국에서 액션을 진짜 배우로 액션을 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아니 아니 이게 어필 좀 해주세요. 중국 영화 관계자분들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기인데요. 아 근데 한국말을 하고 있네. 네, 중국어 중국어 중국. 아니 아니 한국말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좀 요즘에 핫하고 있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월드스타로서 정말 중국 계신 여러분 정말 저를 봐주시면 예쁘게 봐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저 보정할게요. 미연이보다 잘할 겁니다. 아, 미연이 액션. 왜 저 날 괴롭혀? 일종일. 미연이 씨 액션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아, 아니면 미연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안 돼. 미연이 데리고 가지 마. 미연이 여기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기 씨가 나중에 진짜 액션으로 중국에서 꼭 진짜 드라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워낙 중국은 액션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꼭 만나고 싶고요. 미연 씨는 이번에 어떻게 그 뒤에 폭파되는 와, 거는 진짜 네. 멋있더라. 원 테이크. 원 테이크 타이밍 맞춰서 폭파. 네. 허, CG 아니고. CG가 진짜 아니야. 진짜 한 번밖에 저희 못 이번에 돈 좀 썼습니다. 맞아요. 그거 터뜨리는 오랜만에 거. 오랜만에 컴백이어서. 야, 그러면 그거 만약에 NG 났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네.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게 큰일 나는 거였어 가지고 촬영 전부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네. 계속 동선 맞춰 보고 막 던지는 거 해 봤는데 네. 사실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렸거든요. 집중했구나. 진짜 근데 귀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아이고야. 근데 진짜 다행인 게 큰일 났네. 안 들려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차 안에 있었는데 화장차, 좀 멀리 그럼. 있었는데도 네.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우리도 막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그 뭔가 그 공간에 네. 아니야 언니 그냥 가서 귀를 안 한가 봐. 근데 언니 귀 좀 자주 팔아야 이 얘기를 이 자동차 폭발 지난 다섯 번째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귀 파란 얘기를 꼭 붙여서 아니 근데 미연 씨 하시더라고요. 귀가 어두워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작은 소리를 더 잘 들어요. 미세한 소리들을. 멍치지 마. 진짜야. 네. 아. 내가 너 다 듣는다. 너 무리가 안 돼요. 조심해. 근데 저 잘했어요. 네. 조심해.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2위 공개합니다. Fantastic baby. 가요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던 형님들입니다. 빅뱅의 Fantastic Baby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2위 차지했어요. 너무 좋네요 진짜. 빅뱅 Fantastic Baby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성 2위 공개합니다. 보컬, 힙합, 퍼포먼스 유닛이한 팀이 멈춰 있습니다. 무대를 꽉 채우는 세븐틴의 Rock With You가 제목이 영어긴 최근성 2위 차지했습니다.
락퀴즈 세븐틴입니다. 세븐틴은 뭐 자체 제작돌입니다. 모든 음악을 예, 뭐 안무 뭐 모든 예, 것들을 다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두 곡씩 오기 미니 씨가 자작곡을 넣었잖아요.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축하해. 작곡가. 네. 민니 씨 아니 미연 씨가 두 분과 이제 같이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프로듀싱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기와 민니 녹음실에서 디렉 할 때 어때요? 민니는 근데 되게 조금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디렉 볼 때 특별하게 뭐를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원래 멤버들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불렀을 때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나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은 멤버도 만족하면 저는 오케이. 그러면 우기는 요거 이렇게 해달라 원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장점인 것 같은데 민니는 뭔가 좀 더 자유롭게 해준 느낌이고 우기는 좀 이번에도 말을 했는데 좀 새로운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렉을 또 자세하게 해줘가지고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노력을 막 했겠네요. 새로운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네요. 네네네. 그렇지. 계속 뭐 하면 그렇지. 아 어때? 오늘 라디오도 디렉 봐주시고 온 거예요, 우기 씨? 오늘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네,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끝나고 얘기하자. 아니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우기 민니 씨는 곡 처음에 만들어서 네. 어떤 멤버에게 제일 먼저 들려줬습니까? 소연 씨한테 먼저 들려줬어요? 아니면 서로 먼저 들려줬어요? 곡마다 다른 거 같아요. 네. 지금 상황마다 다른 거 상황마다. 정말 네. 옛날부터 들었던 곡들도 있고. 맞아요. 네. 네. 에스케이프는? 에스케이프는 아마 옛날에 미연이한테 들려줬던 거 같아요. 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 네. 그때 막 같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이 곡 썼는데 한번 들어봐. 약간 라이언 어땠어요, 우기 씨? 라이언이요? 네. 아 제가 이 노래 썼을 때 네, 누구 먼저 들려줬어요? 언제 썼지? 이거 이 노래를 처음...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왜? 베일에서 했구나. 이거를 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썼나? 감사합니다. 예. 저 뭔가 화가 나 있었어요. 오늘 가사 보면 느껴져요. 들으시면 왜 화가 났어 또? 예. 글쎄요. 예, 아 오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약간 가사 좀 강렬해요. 약간 완전 우기 스타일. 맞아. 좀 세요. 그래서 뭔가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생길 수 있는 자신감 그런 자존감을 우릴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네. 노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저작권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 노래 틀어주세요. 제 노래 틀어주세요. SK도 틀어주세요. 얼리도 틀어주세요. Already. 그런 아니, 거예요. 두 분은 저작권 나오면 나중에 언니들한테 고기도 좀 사주고 할 거예요? 저는 이거 나 거짓말 아니야. 나 잘 사줘. 응. 그치? 잘 사주는 동생이에요? 다 그냥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그래도 다 같이 네. 이거 사면은 다음에 누가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스타일. 사주는 좋아해요. 예. 돈이 없는데. 아 근데 이제 저작권료 들어갈 거예요. 우기 씨, 민니 씨 통장 만들었죠? 만들었죠. 예. 있죠. 네. 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하는 레전드 걸그룹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라이언 허트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최고의 뮤지션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슬프네요 지금. 세 분과 이제 헤어져야 돼서. 벌써요? 너무 슬퍼요. 말도 안 돼.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민니 씨 오늘 시간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우기 씨 오늘 어땠습니까? 우기 씨 진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우기 씨 지금 말 걸지 말라고. 너무 슬퍼서. 지금 말해야 돼. 저 말할게요. 울어. 우기 울어. 그러니까 제가 1년 2개월 만에 또 나왔는데 너무 또 편하게 해주셔서 항상 재밌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준비한 첫 정규로 나왔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우리 또 민니가 만든 곡 여러분 already 들어주세요. 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예, 우기 씨 네. 오늘 덤디덤디 이후에 오랜만에 왔는데 어쩌고 더 오랜만이에요. 그쵸. 더 오랜만이야. 어쩌니 더 예뻐지고 아이고. 더 잘생겼어. 진짜 말도 안 돼. 더 예뻐졌어요. 원래 예뻤어. 맞아. 원래 예뻤어. 원래 예뻤어요. 네, 진짜. 미연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셋이 온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우기의 텐션 이렇게 흠뻑 느껴봤고요. 오늘도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네버랜드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둘, 셋. 네버랜드 사랑해요. 아이돌 따랑해요. 사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